무지의 발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며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부가 과거에는 고정된 목표를 향한 질주였지만 현재의 공부는 수시로 달라지는 이동 표정물을 향한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교육관과 교육 시스템은 고정된 목표물을 향한 탐욕스러운 경주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네트워크화된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는 어떠한 명문대 졸업장도 평생 직업과 평생 전문성을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회사와 IT 기업에서 컴퓨터 개발자를 뽑을 때 더 이상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 제출하라는 형태로 모집을 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IT 회사 직원의 30%는 고졸이고 그 비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우리의 생존과 미래의 안정성 그리고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대학 졸업장에 붙어있는 과대한 포장과 장식을 제거하면 교육이 진짜로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면 서울대 강의보다 더 뛰어난 강의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버드 강의부터 전 세계 유명 대학과 교수의 강의가 무한정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꼴 40이라는 교육기관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을 모아놓고 문제를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고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곳을 졸업한 사람들을 글로벌 IT 기업에서 모텔이고 가 안달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배움을 찾는 첫걸음은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무지의 발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무지의 발견을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지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공부의 시작은 대학을 입학하려는 정답 찾기 공부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확실한 동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이 만든 새로운 지식 생태계에서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 집중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얻는 대학 시스템은 이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학 졸업장보다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적자 생존을 강조하였습니다. 생존 경쟁의 결과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능이 뛰어난 종도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다라고 하였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적응 능력을 부여받은 덕분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응 능력은 카멜레온처럼 겉모습을 바꾸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인식하고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학습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습은 인터넷에 무한대로 널려있는 세계 최고 대학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와 최고의 콘텐츠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명한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인터넷 공간이 무한한 교육 자원이자 교육의 무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학습 동기를 키워 공개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깨우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지식을 탐구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다른 차원의 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목과 경쟁력임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늘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큰 변혁의 시대에 지나간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분별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상황에 대한 본질적 변화와
적응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